진짜. 아니지, 뒤씹으면 속이는 거잖아. 이렇게 헌덩한다니까. 리사이드죠? 패러프레이즈. 됐냐? 자, 마이데 하면은 그때까지지. 마이데, 그때까지. 마이데, 그때까지. 그는 결심할 거라고 나는 확신할 수 없어. 자, yes를 썼는데, yes를 썼는데, 이렇게 쓰면 논리 모순이죠? 그치? 말이 안 되잖아. 논리 모순. 그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해놓고 나서, 기시고, 뭐, 감추고, 숨기고, 그치? 속이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B번이 되죠. 16번. 자, 이거 봐봐.
어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시험 문제 이것도 나오죠? 아웃 오브 뭐라고 할까? 자, 얘가 무슨 뜻일까? 팀이 있어요. 근데 팀 바깥쪽으로 이탈해서 걸어 나갔어. 팀 안에서 바깥쪽으로 걸어 나가. 그럼 뭐야? 이탈하다, 탈퇴하다죠. 그래서 얘는 탈퇴하다라는 뜻입니다. Walk out of, 탈퇴하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Out of the question 뭐라고? 불가능한 솔루션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는이라는 의미도 있고 자, 그 가격 그 차이 가격은 합리적이야. 지금 A or B를 썼어. or 터무니없거나 합리적이야. 우리가 이제 터무니없다라는 말을 모른다 하더라도 남자 또는 여자죠. 다르니까 불려한 거죠. 다르니까 불려한 거예요. 그래서 reasonable 합리적인과 반대말이구나라는 것을 논리로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지금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C번 아니면 D번이 둘 중 하나가 답이 돼야 되고, 답은 몇 번? C죠. 기본은 뭐야? 그 자동차 가격은 이유에 대한 문제가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10번이 답입니다. 자, 17번. 자, 너 친구와 같이 레스토랑에서 너는 먹고 있어. 그 식사는 매우 비싸. 너는 생각해.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식사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것.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 Go Dutch죠. 각자 내다. Split the bill. 청구서를 찢다 해서 진짜 청구서를 찢는 게 아니라 이제 Go Dutch하고 똑같은 거죠. Split the bill하고. How about? What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죠? What about?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Go Dutch. 각자 내다죠. 각자 내는 게 어때?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A번이고 어플 얘가 무슨 뜻이죠? 형편없는 이라는 뜻이죠? 끔찍한 형편없는 이런 의미죠. 자, 18번 고잉 전치가 집행이죠. 하우 어머지 전치사니까 ing 쓴 것뿐이 없어요. 자, 기네. 자, appreciate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appreciat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감사하다, 감상하다, 평가하다, 이해하다. 자, 근데 appreciate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 평가하다죠. 그치? 평가하다.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어져? 유어는. ing 앞에 수유격이 있으면
여기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어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내가 청소하는 거, 다락방을 청소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그랬더니 대초케 괜찮아. 나는 그것을 해서 기뻐라고 얘기를 했고 블랭크 모든 그것의 추억 때문에 with not 이유로 쓰인 거죠. 모든 기억 때문에 추억 때문에 뭐라고 했고 나는 알아 그랜파 그러나 당신과 그랜파는 행복할 거예요. 당신은 새로운 아파트 훨씬 더 작고 쉬워요. Take care of 관리하기에 맞아. Let's get on with it. 뭐 저거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한번 봐보세요. 네, 끝에 보자. 그것은 워즈 동그라미 쳐. 지금은 지금 뭡니까? 10점이 대조를 보이고 있죠. 그쵸? 시점이 대조죠. 과거와 현재. 그러면 논리 풀듯이 하드워크하고 반대말 들어가면 돼요. 자, 마지막 문장 봅시다. 데이비드가 얘기합니다. 스크럽을 하면은 이제 문지르다 비비다죠. 세탁기가 나오기 이전에는 옷들을 손으로 문질러 빨곤 했어요. 그지? That, 그것은 빡센 일이다. 하드워크다. 그리고 지금 과거보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됐죠? 자, 그럼 다음은 뭡니까? 얘는 지금 집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그치? 다음 B번이죠? 모든 추억 때문에 그랬더니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떠나고 싶지 않은지. 그러나 나오고 있죠? 새로운 아파트에서는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편하다. 삶이 편하다. 생활이 편하다. 라는 말도 나와 있으니까 조금 올려줘. 답이 B번이 되죠. 자, 19번. 자, 겟이 나오는데 겟은 여기서 사다겠죠. 나는 새로운 정장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짭 인터뷰 뭐 면접 보러 가나 봐. 그랬더니 메리가 그러니까 새 정장 사달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러나 새 정장은 비싸 마이너스죠. 다음 문장 키핑으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인 내용이 들어가. 그랬더니 피터가 글쎄 새로운 정장이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텐데. 자, 컴온. 자, 한번 들어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랬더니 이제 옷 사달라 안 사준다고 이런 얘기네. 그지? 뭐 다 안 읽어봐도 될 것 같고. 그지? 다 쉬우니까. 다음 몇 번? 델타죠. 델타 한번 볼까? 뭐뭐 하는 게 어때죠? 네가 가지고 있는 정장을 입는 게 어때? 그들은 판단하지 않을 거야. 너가 입은 것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겉모습만 보러 너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안 사주겠다는 얘기야. 메리는 그지? 피터는 사달라는 얘기고. 자, 20번. 인조이드 동그라미 즐겼다니까 how 둘 중 하나가 답이겠죠.
어땠니? 했으니까 즐겼다죠. 큐어 트윙이죠. 패러프레이징 문제죠. A1이죠. 간단하지? 큐어 관광이잖아. How 어땠니? 즐겼어. 그지?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How로 물어봐야 돼. 트릭이니까. 그지? 큐어 나오죠? 관광.